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아름다운 이 열매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잎도 잘 보시고요. 얼마나 예쁜지. 엄청 풍성하게 달렸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 열매가 남천나무의 열매입니다. 남천나무의 열매요. 원산지가 인도와 중국입니다. 1년 내내 잎이 달려있는 남천나무입니다. 중국에서는 성죽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양나무라고 합니다. 천국의 대나무. 중국과 일본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천나무가. 효능을 보면은요, 백이대, 혈액순환, 발기부전, 간염, 황달, 간질환, 눈건강, 해독, 식체, 구강염, 습진,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와 잎에는 마취와 흥분작용을 합니다. 가지와 줄기에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약용 시 건재 10에서 15g 달여 드시고요. 줄기와 뿌리는 10에서 30g, 열매는 10g, 잎은 10에서 15g 달여 드시면 됩니다. 몸이 차신 분, 맥이 약하신 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임산부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성을 갖고 있어도 드시면 해가 되는 그런 약재들이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게 열린 이 남천나무 열매를 제가 한번 영상에 쭉 담아 보겠습니다. 엄청 풍성하게 달렸습니다. 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예쁘기도 하고, 많이도 달리고, 예쁘죠? 정말 예뻐요. 네, 새들도 많이 따먹었어요. 많이 따먹었는데도 워낙 많이 달리니까 이런 데 군데군데 보이죠? 흔적이, 따먹은 흔적이 보이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또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죠? 남천나무 열매. 와, 여기는 색깔도 정말 예쁘다. 효능이 많은 남천나무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